경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 경제 언박싱은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연말 특집 시간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요즘 이분을 빼놓고 거시경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네.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이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부터 원달러 환율 전망까지 예, 거시경제 1타 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화면에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아, 거시경제 1타 강사 정말 뭐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아,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쭉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그럼?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제 올해 그냥 얘기할 때 제일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네. 그냥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건 좀 너무 좀 일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삼고라는 얘기가 올해는 가장 유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가지 어려운 점. 예, 그렇죠. 세 가지. 근데 어려울 곳자도 쓰겠지만 높을 네. 곳자도 쓸 수 있거든요. 아, 예. 첫 번째는 이제 고물가고요. 네.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고금리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물가의 발원지가 결국엔 미국이니까 미국의 네. 금리가 빠르게 오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금리는 오르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지는 못합니다. 네. 그럼 미국의 달러를 갖고 있었을 때 매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럼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 고환율이 되죠. 그래서 네. 고물가가 고금리를 낳고 고금리가 고환율을 낳는데요. 이 환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뭐냐면 수입물가가 네. 올라갑니다. 그렇죠. 수입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고환율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고 그게 고금리를 만들고 고환율을 만들고 계속 연쇄작용이 생기는 거죠? 상고의 연쇄작용이라는 게 올해 마켓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그럼 하나씩 좀 이야기를 네네. 짚어가보면은 연준이 이제 지난 9월에 비교했을 때 내년 경제 성장률은 낮췄고 물가 성장률은 높였고 네. 최종금리 상단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기준금리 상단 예상치도 계속 높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이게 올해 초만 해도 기준금리 두 번 올린다 했던 게 예. 3월 달에는 네 번, 그렇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5월 달에는 8 번, 그다음에 제 기억에는 6월, 7월 넘어가면서 3%를 넘긴다. 그렇죠. 그리고 9월 달에는 4%, 지금 이제 5% 넘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인지 레벨을 말씀드리는 건 참 어렵겠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끌어올리게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이 4.5%입니다. 예. 현재 이게 물가 상승세가 살짝 주춤해지긴 했지만 예.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더 멀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5% 정도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높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가. 네. 그게 아마 내년에는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장기간 유지가 네, 그렇죠. 되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결국에는 금리를 낮춰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네.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되거든요. 예.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확실하게 금리를 낮춰준다 이런 것들보다는 금리가 5다, 5.25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예를 들어 5에서 5.25 이 정도 레벨에서 동결을 한 다음에 조금씩 이제 자산시장이나 인플레이션이 좀 준동할 것 같으면 그렇죠. 또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도 식으로 주고. 그렇죠. 시그널을 네. 주고 네. 너무 또 침체돼 있으면은 금리는 대충 다 올린 것 같다 이렇게 달래주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기간을 가지고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연준하고 시장의 이 결국엔 심리 게임이 내년에도 연준 계속 내내 이어지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인하 국면이라는 이야기를 뭐 먼저 하기는 사실 좀 네. 너무 이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지가 너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요. 네네.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국에는 지금 결국에 금리가 5% 정도까지 인상이 된 다음에 이게 네.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다들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연준이 왜 저러냐 이제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은 좀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왜 저러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되게 어려운 얘기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상품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제조업 네네. 상품들. 네네. 두 번째는 임대료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네. 이 세 가지로 딱 나누는데 네.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품 인플레이션은 꺾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인플레이션인데 당장은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임대료라는 게 후행에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의 임대료 계약을 할 때 물가가 오른 다음에 갑자기 물가 연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계약이 1년간은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씩 떨어지는 계약들이 등장하면서 임대료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내년부터는 낮아질 것 같다. 네. 그럼 이 두 가지만 보면은 두 축만 보면 물가가 이제 안정되는 게 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서비스 인플레이션에서 태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에서는 네. 가장 큰 핵심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그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임금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그 구직은 천만 명인데요. 네.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600만 명입니다. 그럼 한 명당 1.8개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골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버티면 더 좋은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요. 네.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 물가라는 게 네. 이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 웬만해선 꺾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티키라는 표현을 하는데 끈적끈적한 네. 끈적끈적. 거죠. 설거지하다 보면 렌지에 치즈 같은 거 돌리고 난 다음에 들러붙으면 이거 마지막에 뺄 때 그렇죠. 물로 쫙 뿌리면 다른 것들이 금방 빠지지만 네. 마지막에 엄청 고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9%의 물가를 2%로 내릴 때 네. 9에서 7, 6, 5 이렇게 내리는 속도보다 네. 마지막에 4에서 2로 내릴 때의 속도 그게 아~ 이제 이걸 밀어내는 속도하고 되게 비슷하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내리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좀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려면 임금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노동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렇죠. 쿨다운이 네. 되는 거죠. 네네. 그러려면 실업률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내년 하반기나 그 이제 내후년 정도 이 정도에서는 임금이 좀 쿨다운이 되면서 금리 인하 국면을 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스티키한 그 국면을 네. 비유로 해주셔서 저는 생각이 나는데.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일반 세제로 닦지 않고 특수 세제로. 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금리 인하를 4에서 2% 낮출 때쯤에 임금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금리 인하 정책이라면 상당한 특별한 네.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의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민간에서의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경기 침체가 아니면 실업률을 그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요즘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연준의 시그널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경기 침체 얘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는 환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 게 IMF 금융위기에 대한 어쨌든 그 예. 트라우마랄까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런 모든 상황이 환율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한미금리차가 네. 지금 1.25%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1% 넘어가면은 일단 환율의 영향 하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네, 네. 근데 지금 1,500원까지 거의 근접했다가 어제자로 1,288원입니다. 네. 예. 네.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죠? 일단 첫 번째는요. 예. 일단 환율이 변경 이제 환율이 방향을 조금 바꾸게 된 게 10월 중순 11월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되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G20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예. G20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게 강달러가 만들어내는 약간의 부작용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강달러를 만들었을 때 이 강달러가 미국 이외 국가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준다는 거죠. 예. 이게 미국 이외 국가들이 빚이 달러 빚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 빚을 갚을 때 더 많은 돈을 줘야 달러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은 자리에서 빚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가뜩이나 성장도 어려운데 경기 침체로. 그런데 강달러까지 찾아오게 되면 이건 이중고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그거는 당신들의 문제고 미국은 다를 거야. 미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거죠. 신흥국들이 만약 무너지면서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불안을 가져오면 되려 이 영향이 미국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네. 결국에는 미국이 강달러를 만들게 다른 나라를 영향을 주지만 이게 부메랑처럼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강달러가 주는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환시장에 일방적인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네. 변화의 방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내려오게 되면서 네.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결국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좀 주춤하게 천천히 가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죠. 네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시장한테는 반색을 하게 했던 그렇죠. 그런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율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성장도 있지만 금리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 금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돈이 미국이 또 성장이 탄탄하면은요. 네. 금리가 살짝 낮더라도 성장이 탄탄하면 그 성장의 과실을 먹기 위해서 그 나라의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미국의 성장세가 워낙에 탄탄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소비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 미국의 성장도 조금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사이드에서 주춤해지는 것도 있지만 네.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미국의 성장과 금리가 둔화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네. 결국에는 지금처럼 환율을 갖다가 조금 많이 낮춰줬던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어제 이창용 총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최종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뭐 내년 상반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의 이제 기로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원달러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아, 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결국에는 총재의 코멘트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걸 항상 깨버리면서 계속해서 더 많이 밀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도 어느 정도 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는 핀셋을 꽂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톱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만약 예상하지 못하게 더 끌어올리게 되면 그렇죠. 금리차가 더 벌어지게 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환율의 네. 문제가 더 커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환율을 밀어올리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핀셋 꽂았었던 금리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결국에 한국은행에서도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어느 정도 대비해라 이런 의도에서 네.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정점일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꼭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높아지거나 내지는 물가 상승률이 좀 더 이어지게 되면은 네. 이때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거죠. 네. 이런 것들은 결국엔 우리는 이 이상 금리를 끌어올리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더 올릴 것 같으면 네. 이런 케이스에 환율이 또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걸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이제 그런 코멘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연준 예상대로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22년을 거쳐서 23년 내년에는 이제 후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과연 이제 우리는 또 계속 앞서가는데 후퇴 국면에서 제일 먼저 벗어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건지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채권, 네. 이게, 원화, 뭐 네. 주식 다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이제 뭐 정답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만 그냥 과거의 히스토리라든지 예.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시장을 흔들었었던 메이저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물가가 높아지면서 금리를 끌어올렸고 금리가 올라간 것이 부담이 돼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다른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원이 물가와 금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물가와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네. 그럼 물가하고 금리에 제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반응하는 자산이 채권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코스피는 네. 지난해 6월이 고점이었고요. 네. 미국 나스닥은 작년 11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2020년도 9월 달이 고점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선행을 그렇죠. 선행했대요. 그때부터 먼저 흔들렸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먼저 흔들렸어요. 그러면 네. 만약에 돌아서게 된다면 네.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네. 그리고 물가와 금리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채권 시장이 좀 먼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쪽이 만약 돌아서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금리가 안정된 이후에 다른 자산 시장들이 좀 반응을 하게 될 테니까 그 시차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일 먼저는 채권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이 비슷한 사례가 비슷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시장이 좀 흔들렸던 때가 70년대, 80년대가 있었어요. 네. 그 70년대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힘들었던 주식시장을 게임을 끝낸 게 네.
81년도 제 기억이 10월이었을 겁니다. 네. 그때 채권 시장이 채권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딱 10개월 지나서 82년도 8월 달에 주식 시장이 바닥을 찍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먼저 채권이 먼저 선행을 했었다. 그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채권이 먼저 선행을 했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쪽을 좀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 먼저 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 지금 5% 네. 초중반의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량채권의 같은 경우 네네. 얘가 이제 4에서 그러면서 4 중반을 넣어서 한 3% 근접한다 싶으면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움직인다. 예를 들면 네네.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네. 이제 채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채권이 있죠. 네. 채권 첫 번째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같은 네. 그런 채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크레딧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사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채라는 거는 국채에다 금리를 얹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의미겠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고점을 기록한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이제 돌아서게 되냐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결국엔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면서 네.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근데 국채 금리는 내려오는데 오히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다 보니까 회사채 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채권이라는 게 네. 크레딧,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안한, 회사의 불안함을 갖고 있는 회사채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네. 회사채보다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건 이 기반에 있는 국채금리 있죠. 이게 먼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밀려오는지 이걸 먼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채를 예로 드셨지만 네네. 회사채보다 먼저 국채를 조금 더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조언 드려봅니다. 국고채 3년 기준으로 몇 퍼센트가 좀 마지노선 갈림길에 섰다고 보십니까? 아, 네. 저는 이제 지금 오늘 3.6%? 예. 예. 네, 3.6, 3.7 이러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게 국고채 금리 레벨로 바라보는 건 좀 약간 좀 어폐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확연하게 좀 바뀌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차트 자체가 바뀌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네. 어느 정도는 좀 시그널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정점에 대해서 시장과 한눈이 같이 좀 공감을 하는 그런 영역대가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가 분들이 뭐 오 부장님. 아, 저는 차트는 아니고요. 뭐 차트의 뭐 달인이시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아, 저는 아닙니다. 네. 인포맥스 차트 보시면서 분석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부터. 아, 네. 많이 봐야죠. 시장의 네네. 분들이. 네. 네. 인포맥스 차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앞서 저희 2022년을 3고라고 이제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뭐 다사다난을 비롯해서. 네. 2023년 거시경제를 뭐 키워드로 꼽는다면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3고의 피크아웃이라고 하면 좋지 피크아웃이요. 않을까요? 네. 피크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동시에 좀 피크아웃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징후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네.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9.1이 정점에서 지금 7.1로 네. 내려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도 4.5까지 올랐다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7 정도까지 내려왔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뭐 1,450원 이런 것들이 지금 1,290원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는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확연하게 이게 정점을 이미 확인 했구나. 이제 이걸 좀 보는 시기가 됐으면 하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금리나 물가 레벨은요. 그리고 금리 환율 레벨은 예전에 우리가 일상적이다, 노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예. 분명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받는 고통은 여전히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 고통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는가 그게 이제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는 여기서 쉽게 벗어나긴 어렵고요. 네, 상반기. 그래서 이제 앞에도 기사에서도 내년 상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내년 하반기에는 여기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줄 수 있는가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얘기를 지금 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와 관련, 내년 경기와 관련해서 네네. 하는데 이제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네. 어떤 표현을 하시는 걸 들었냐면 등산할 때 네. 너무 힘들어. 아, 네. 올라가 정상이 이제 다 보는 것 같은데 아, 내려오는 사람이 네. 얼마나 안 왔어요? 뭐 아, 네. 다 왔어요라고 하는데 아, 다 오기는커녕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아, 네네.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다 온 것 같은데 네네. 다 온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 이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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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말씀 좀 공감하고요. 네. 올해 3, 6, 9, 12월에 거의 다 왔다 하는데 더 밀어 올리니까 네. 주식시장이 느끼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느끼는 체감상의 두려움이라는 게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체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답이 없다라고. 네. 맞아요. 네, 근데 하나 이제 확실한 거는 연준에서도 시그널은 이렇게는 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물론 피벗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너무 나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너무 빠르게 금리 인상하는 데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제일 처음에 가속도가 줄어듭니다. 네. 그런 다음에 방향이 바뀌어 나가게 되잖아요. 네. 지금은 가속도가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일단은 정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정점 확인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얘기는 결국에는 이 높은 금리가 이 정점이 정상이 얼마나 긴지가 그렇죠. 되게 중요하겠죠. 계속 공용 능선이 이어질 예, 것인지. 그렇죠. 그 능선이 이어지게 되면 또 시장이 되게 지쳐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높이 올리는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예. 이 높은 레벨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얼마나 이걸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는요. 국고채 3년 금리 터닝 포인트를 잡아라. 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국고채도 좋고요. 미국 금리를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국 10년짜리 금리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BOJ가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한 것을 두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거의 언제부터죠?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그쵸.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12년도, 13년도니까 예. 그때 돈 풀기를 강화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긴축으로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처음이에요. 그냥 연도로만 보면 거의 15년 동안 완화만 네. 하다가 15년 만에 전환이 돼버린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근데 이제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이 안 올립니다. 네. 그럼 미일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엔화가 약세로 되잖아요. 네. 엔화가 약세로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4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은 디플레이션만 겪어봤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네. 열대 지방에 살다가 갑자기 영하 기온을 보는 거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민생고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잡아야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결국엔 엔화를 잡아야 되는 거고 엔화를 네. 잡으려면 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미국하고의 금리차를 메워줘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리를 끌어올리자니 그동안 15년 동안 했던 완화 정책이 뒤집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 충격도 굉장히 클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부채 부담이 훨씬 더 그쵸. 커지는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아리송했던 겁니다. 네. 가만 놔두자니 인플레이션으로 얻어맞고 금리를 올리자니 부채로 얻어맞는 거죠. 네. 그럼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을 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엉거주춤한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뭘 기다리는 거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차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기다리는 건데 이게 저희 시장 모두가 언제, 기다리는 피벗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12월 FOMC에서 미국이 예. 쐐기 꼴을 넘거나 다름없죠. 꽤 오래 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답 없다 하면은 못 견디고 못 견디는 거죠. 이거 그러면 오히려 꽤 오래 가야 되면 점진적으로 따라가 줘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이 YCC의 상단을 조금 이제 10년짜리를 갖다 0.25에서 0.5로 끌어올리면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본도 엔화 풀기를 조금 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엔화를 예. 많이 풀 줄 알고 네. 환율에서는 엔화 약세를 반영했다가 네. 덜 풀 거야라고 하면은 엔화 강세로 돌아서게 되겠죠. 네. 이 원달러 환율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무역 수지 같은 펀더멘탈 요인이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차 같은 요인이 있고 네. 세 번째는 다른 나라 통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통화에 어느 정도 연동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로 간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네. 따라서. 네. 근데 엔화가 강세로 확 전환이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에도 단기적으로는 강세 요인으로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일본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이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되려 달러가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좀 긴 관점에서는 달러의 강세를 자극하는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단기하고 장기로 좀 나눠서 좀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오늘 2023년 전망까지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건영 부부장님 모셔갖고 일타 강사 모셔갖고 오늘 많은 걸 들을 수 있었고요. 거시경제 어떤 국면으로 갈지 앞으로도 좀 내 새해에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